예, 뭐 난리 부르스를 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R&D에서는 진짜 망나니 칼춤 추듯이 지금 또 싹둑 잘라낸 건데요. 자, PPT 좀 띄워보십시오. 이게 당초에 그 R&D 예산을 편성할 때 했던 프로세스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날 투자 우선순위 의견을 제출하고 쭉 저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이 돼 아주 촘촘하게 관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달에 대통령님과 과학기술 원로들과의 대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나눠 먹기식 뭐 예산을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지침도 주셨다면서요. 자, 그러면 제가 장관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R&D 예산 편성 기준이나 배분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대통령실과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는 이제 결과를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편성 기준을 만들 때안 하셨어요? 뭐 어쨌든 이제 아니, 그런 그러니까 했어요? 안 해서 그만 얘기하세요. 논의가 있고요. 아니, 보고를 논의를 하셨죠? 아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셨죠? 아, 당연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논의를 했고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논의를 했고 보고를 드렸고. 자, 그럼 그 보고를 드렸을 때 그러면 특별히 뭐 하자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지금대로 쭉 진행이 됐던 것인데 느닷없이 6월 하순경에 재정전략회의에서 갑자기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신 거니까 그 사이에 대통령님과 대통령실에서 야, 이건 R&D 편성 배분 계획이라는 것이 좀 너무 좀 과거의 기준을 답습하는 나눠먹기식 구조니까 이거는 좀 척결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과 지침을 줬다면 저렇게 진행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의원님, 위원님께서 예. 말씀하시는 게그 재정 전략 회의 이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후를 그럼 말씀하시는 이전이죠, 거예요? 이전. 이전에. 예.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이전에서는 아니, 제가 들어보세요. 네. 제가 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건 대통령과 대통령실, 과기부의 무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미 작년 10월 달에 과학기술계 원로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 다음에 박성준 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인수위 때막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R&D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라라는 명확한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각 부처에 뿌려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국가심 심의를 하고 혁신본부에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놔서 최종적으로 6월 말까지 의결을 해서 기재부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다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막바지 의결 단계에서 대통령이 노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잠깐만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대통령의 방침이라는 것이 지극히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그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생겼거나 그렇죠? 그랬거나 아니면 과기부가 대통령이 지침을 명확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그걸 무능하게 수행을 못했거나 아니면 항명을 했거나 뭡니까? 네, 그런 건 아까 이제 아니 뭐냐고 말씀이 그러니까 아니 뭐냐고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사지선다고 물어봤거든요. 뭐예요? 그게 그의 답이 없을 수도 있는 야,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예, 아까 말씀드린 거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저 답변하라고 할때 답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진행된 걸 보세요. 그러면 그한 50일 동안 진행된 걸 보십시오. 예, 6월 29일 날 과기부가 각 부처한테 보내고 불과 4일 만에 다시 각 부처에서 과기부로 보냈어요. 도대체 뭘 검토를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자료 제출 요청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이거 거의 블랙박스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블랙박스는 기록이라도 되지, 그죠? 없어요. 깜깜이에요, 깜깜이. 그러니까 우리가 졸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떠냐. 그 다음 보시죠. 아까 그 우리 장경태 의원님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그 석박사? 네, 석박사 커뮤니티 뭐 김박사라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 보세요. 연구비 삭감. 예. 이제 뭐 다른 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분들의 이런 반응을 그러면 정부는 또 이것을 괴담 취급할 겁니까? 야당의 선동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가짜뉴스라고 얘기할 겁니까? 다음 넘겨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불익이라는 그저 커뮤니티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그 설문조사를 뭐
교수들, 연구원들 해가지고 다양한 주체들이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한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넘겨봐 주세요. 제가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은 후속 세대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해서 부랴부랴 어제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출연년 등과 제도 혁신을 통해서 7,500명 정도의 학생 연구 포닥들이 소위 그 감축되거나 잘려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어떻게 하겠냐? 적립돼 있는 출연년의 적립금 가지고 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발표하셨죠? 네. 자, 그러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예, 예. 자, 출연료는 그래요. 그럼 4대 과기원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1,2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잘려나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출연료 그 4대 과기원은 뭐 풀링제를 확대 적용하겠다. 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기타 지금 이공계 석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뭐 대략 한 뭐 7만 5천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대부분 각 대학의 연구소나 이런 데 결합돼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자 출연년 4대 과기원은 어느 정도 통계가 잡혔어요. 그러면 대학의 이공계 석박사 과정의 친구들이 연구 현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추산하기 어렵죠. 아직 거기까지 못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뭐 서울대든 고려대든 연세대든 뭐 서울이건 뭐 지역에 있는 대학인 간에 다 이공계 학생회에서 성명도 내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겨봐 주세요. 뭐 신진 연구 인력은 저 늘렸다. 1분 더 주십시오. 드리세요. 예. 총액 기준으로 뭐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요. 기초연구사업 중에서 저기 있지 않습니까? 생애 첫 연구, 기본연구. 그걸 줄여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조산모사예요, 조산모사. 뭘 늘렸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조산모사입니다. 호치케이스를 이렇게 찍으면 이 예산이 늘어나고 이거를 이쪽에 나가 이렇게 찍으면 이쪽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통계 장난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출연년에 적립금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년은 출연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 회계를 통해서라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과기부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